근데 간장을 다 먹었어. 간장이 없어. 그건 좀 아쉬워요. 아 울리네. 조금만 줄일게요. 간장이 없네. 아 와사비랑 라교밖에 없네. 아니야, 와 간장이 아닌데? 어 간장이네 이게? 이게 간장이었네? 그게 간장이야. 미쳤다. 간장까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간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클루드 돼 있다고? 이건 크레이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2단 약간 진짜 일식집 느낌. 크레이지. 승리의 쥐에 맥주 마신다. 위드 초라이스. 오케이. 아, 19금 디도 한다로 보고 19금 간다. 아 늦었다. 19금 걸면 아이코스까지 필 수 있는 상황. 최고의 상황. 크레이지 상황. 먼저 아 담배 앞으로 끊어야겠다. 아 맥주 한 캔 때릴게요 진짜로. 아 윤철이 어서 와라. 맥주 한 캔 때릴게요. 와 미쳤다. 오늘 너무 존멋이었고. 아. 마지막 오리게다 받아라. 아이고 달달하면 등장형님이 별풍선 오리게. 아 별풍선 오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와 승리뽕이 취해가지고 맥주 원샷 때려버릴게요. 우리 사왕 마이무 쪽쪽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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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욕심이 형님 3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메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잡다리한 거에 속지 마시고 일단 초밥을 한쪽 방향으로 모으세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에 속지 마시고 초밥을 모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다가 간장 투하. 비어있는 곳에 간장 투하. 여기 또 움푹 파인 곳에다가 짜면 되거든요. 여기다 움푹 파진 곳에 짜고 그 다음에 하나 먹어보자. 근데 솔직히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달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먹느냐, 초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맛없는 것부터 제거한단 마인드. 이 조개 딱 봐도 존나 맛없어 보여요. 보이죠? 존나 맛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거해야 돼. 아! 익어서 그런가? 이것도 맛있다! 와! 미쳤다! 그 다음에 게살! 와! 와! 개맛있다! 와! 크레이지 맛! 와 진짜 맛있네. 와 간빠이! 마이무? 아 또 오리게. 아니 근데 저는 맥김인데 왜 저한테 자꾸 오리게를 쏴주세요 형님들. 넌 맥킴인데. 맥킴아 미안해. 또 우리 킴 3화 올렸어. 아 우리 몽냥 뮤직 형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도. 아 또 우리 킴 3화 올렸다고요?
아. 봉준이 없던데. 나 이거 초밥 파밍으로 갔는데 봉준이 없던데 집에. 바로 나갔나 봐. 드라마 보면서 먹으라고요? 맥힘이 마이 무? 아니 우리는 운동 방송인데 왜 드라마가 된 거지? 아, 난 운동 방송인데. 아. 사람들이 보여달라니까 보여줄게. 와, 우리 조조 형님! 별풍선 백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풍선 백신 2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떨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여달라니까. 이건가? 야방을 제가 맥힘이 오빠 소원권으로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맥힘이 네 영화 심야 알겠어 심야 데이트 됐지? 세상 우결총이 여기 다 모였나? 아, 아 그러게 말이야. 오 자꾸 두근두근이야. 진짜 미치겠네. 너네 왜 그래. 무슨 긴장을 해 내가. 어딜 수 없는데? 반대편인가?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와 코트 뭐야. 코트 무엇? 아! 아니 무슨 빈손이 왜? 어 뭐? 나 1년 만에 향수 뿌렸다. 아! 이게 반지가 왜 들어있죠? 네. 아, 너 어색해. 사람들이 나를 어색하게 봤다. 아, 모르는데. 현빈님이랑 약간 끝에 보니까 잘 따라주고.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이거만 들어봤어. 워킹이지. 뭐라고? 워킹이라고? 우리야 자기자! 스티커는 없어. 님 오집 이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사를 왜 찍어요? 아 닉네임 읽은 거잖아요 닉네임. 오빠 이상한데.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아 너 기대.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방콕했어. 닉네임 읽은 거잖아요. 왜 빨개지냐 근데 얼굴이. 뭐래 미쳤나 봐. 수도 있잖아. 상상. 아 없어. 아 진짜 여기도 붙여버릴 수 있겠다. 아 진짜 나 있어. 아아와 나이스 겁나 추워 진짜. 어 왜? 진짜 추워? 맛있네 이것도. 혹시 이거 다 온 거 아니지? 이거 마트 초밥인가? 이거 다 역시 아빠는 남자다. 안 가요. 왜요? 아, 팀에 나와서 그래. 실제로는 존나 잘생겼어요. 분자리야 분자리. 이게 딱 화폐 있냐 어떻게 이렇게 크게 포토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있었네. 가자 들어가 봐 일단. 뭐야? 커튼 받을래? 야! 원래 돼지야 맞아 형님.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 카메라가 위에 있는 줄 알았어. 아, 오늘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커플 같다. 맞지? 어. 사람들 다 보고 이거 입으라 했어? 안경 쓰다 갈게요. 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영화를 보고 잘 헤어지겠습니다. 안녕. 와, 윤희나님 또 나오네. 윤희나님 찜소리가 뭐야, 맨날. 와, 윤희나님 여섯 번 봤어요, 여러분들 여섯 번. 아, 초반에 컴퓨터 자꾸 터져가지고 민망했는데 이기니까 너무 좋다. 아, 씨발 밖에 던진 거 어디 갔지 이거? 그런데 잠깐만, 이거 던진 거 어디 갔지? 아, 내 14만원짜리! 어, 여깄다. 아, 내 14만원짜리, 야, 아이코스, 아. 여기 있었다. 아. 뭔데 초밥이 사라져 있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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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있다고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내 담배 핀다는데! 담배도 안 되고 피나! 씨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합니다. 남자가 담배도 안 돼 못 피나! 냄새 별로 안 나요, 이거. 이거 냄새 별로 안 납니다. 와, 오졌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로. 왜요? 나중에 진짜 혹시 모르게, 진짜 이거는 우리는 오빠 동생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잘 된다면 그때 끊을게. 아, 진짜. 아, 우리는 오빠 동생이지만, 혹시 해서, 막 한다면 혹시나. 아니 혹시나 형들 남자가 아. 담배는 필수도 있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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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우리 조조형님 백신 2개 선물 어차피 감사드립니다. 동생이잖아. 키우 키우 감사드립니다. 아, 동생이죠. 아, 우리야 사기자 형님. 아, 오사영님, 오사영님, 52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사영님, 52개 선물 고맙습니다. 오사영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한 번씩 때려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때려주세요. 아, 네. 아, 네. 몇 시에 만나지? 내일 또 만나기로 했는걸. 아! 좋아, 회장 형님. 또 별풍선 5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별풍선 52개 선물. 아, 감사합니다. 52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재민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좋아요 형님. 오리개 감사합니다. 오리개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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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초아 회장님, 우리 개, 우리 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데스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 이제 여러분들 맥기미 승튜브 다시 시작했거든요. 구독하기 좀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노래도 안 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노래도 안 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진짜. 결혼 자금 모으는 중. 또 누구한테 전화 오냐? 또 누구냐 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메님. 아 왜요? 방송 재밌어요. 별풍선 쏘셨나요? 지금 쏠까요? 예. 100개면 되죠? 오! 아 장난인데 진짜 쏘시게요? 장난이면 저도 장난이죠. 진심입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100개 쏠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급변화 주세요. 예예. 아이시대로 됐지요. 예. 예. 나이트. 아, 또 오셔 나온다. 아씨. 여보세요? 아빠. 아빠라니. 아빠. 아, 아빠라 부르지 마. 아빠. 어? 그 옷장에서 어떻게 됐어? 어? 옷장 해명해 주면 안 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적 장치죠, 다. 프로 BJ들이라서 방송적 장치죠, 여러분들. 트랩이에요, 트랩. 아시겠죠? 아, 또 전화오네, 아. 아, 내 번호 퍼져가지고, 씨. 여보세요? 핫세킴 가자! 아, 뭔 핫세킴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말이 안 되는 사람 소리를 하고 있어. 짬뽕 누나를 나한테 뭐가 아, 또 전화하네 얘네. 여보세요. 오미킹님. 예? 오미킹님 맞으신가요? 예, 맞는데요. 누구시죠? 예, 요즘 대형 컨텐츠 우리들 좀 많잖아요. 아이, 대형 컨텐츠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컨텐츠 뭐요? 흥민이가 형선수로 좀 잘 나갔잖아요 한때. 예. 그래서 오미키님의 유부집쇼 새음양편 어떠십니까?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이씨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저 초밥 좀 먹게. 여보세요. 아빠. 아 나 너 아빠 아니라고. 아빠 우리는 사과미를 뚫고 태어난 거야? 아. 아이씨 미친 새끼 아니야 이씨. 아이씨 아 미친놈들 왜 이렇게 많아. 여보세요. 고객님. 예? 내일 알람 몇 시로 맞춰드릴까요? 내일 알람요? 네. 모르겠는데 뭐 당신 누구신데요? 내일 출근 12시로 할게요 그러면. 아니 제가 아니 저 내일 외근인데.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개새끼야 전화하지 말라고. 내일 개새끼야 더 잘 거야 이 집새끼야. 아 더 잘 거라고. 아 뭐야 이건. 잘못된 형식 주의 요망이라는데. 잘못된 국제전화? 누구 국제전화 때리냐? 여보세요? 하명아. 예. 고이김. 예? 고이김. 뭐야? 무언킴이라고?
아 개새끼. 아이씨. 뭐요? 형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제가 용품점 이사를 하는데 꼬마들이 잘 팔리네요. 너무 아, 잘 팔려서 다행이에요. 아 매출 좀 올랐나요? 한 100개 정도 팔렸거든요. 와, 아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루만에 100개 팔렸어요. 아 그 정말 흥했어요? 예, 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하. 형님 팬분들이 오자마자 그냥 꼬마질 어딨어요? 꼬마질 하면서 막. 아 그게 어깨 푸는 데는 특효더라고요. 어깨 푸는 데. 예. 아 그래요. 다른 데 푸는 데 좋다고 하던데. 야! 야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이렇게 전화 많이 해 사람들. 뭐야 또 전화하네? 누구냐 이번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BJ 오메킴 승현님 맞으신가요? 예 맞는데 어 누구시죠? 아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기 사가미 코리아인데요. 예? 사가미 코리아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저기 그 예. 오메킴님이 방송에서 한번 사용하시고서 후기 남겨주셔서 요즘 저희 판매량이 급등해서. 예, 아, 저 아, 사용 안 했는데 그거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기 BJ 김민철한테 가시면 돼요. 오메킴님 이름으로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예. 신호서 광고 좀 배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돈이 좀 드리려고요. 아 근데 거기 단가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거? 아 단가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리고요. 아, 거기다가 예. 사과미 한 박스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는 쓸 일이 없는데요. 아 요즘 같은 한파에 또 잘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소문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아 저는 고객님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추워서 그냥 옷 입는 느낌으로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전 추워가지고. 아, 옷 입대기도 하나 놔드리고 그러면 참. 예 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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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네 사람들. 아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나? 어? 아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아? 내가 뭐 피팅 모델이야? 뭐 인증해달래. 아 인증 못해요. 아씨. 이 사람들이 재밌긴 하네. 근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몰라요. 민철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 잘 모릅니다. 뭐야? 이 사람은 왜 보이스톡으로 하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아 저 중고나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중고나라에 그 러브젤 파신다고. 아 저 아닌데요? 아 잘못 거신 아이 남겨놓으셔서 그걸로 연락드렸거든요. 아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아 저 쓰던 건 안 팔아요. 잘못 전화하셨네. 아씨. 아 배불러. 진짜 이거 제가 버려주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봉준이 어차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려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아 배불러. 아 미쳤다. 짬처리 하는 거예요 짬처리. 오늘 어디 가냐고요?
아니 무빙거 무빙거야? 어쩐지 맛있더라. 동생 밥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니. 내 돈 주고 안 사 먹으면 더 맛있다니. 냠냠 쩝쩝. 맛있다. 어떡해, 나 이제 다 먹고 두 개밖에 안 남은 거 이거 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먹는 수밖에 없네. 아. 오리야 자기자! 님 52개 오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너네 집. 어. 아 방송하고 있어? 마이크? 아 아니다 안 왔다. 좀 이따 갈 거야. 아 아니다 그 내가 가고 있다 안 왔다. 고생했다. 아니. 아이고 끊어버렸는데. 저희가 다시 전화하겠지 뭐. 내가 뭐 전화하겠죠. 아, 맛있다리. 초밥까지로 온다고요? 맥기마 나 자러 간다. 수고. 잘 자라. 내 꿈 꿔라. 아, 와 근데 우리 방 시청자분들 진짜 좋으시겠다. 하... 에? 스타도 잘해. 와 광팬 형님 이렇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스타도 잘해. 잘생겼어. 착해. 인성 좋아. 가끔씩 뭐 재밌지는 않지만 가끔씩 피식피식하게 해줘. 거기다가 배그까지 잘해버린다고? 미친 크레이지 수준의 BJ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프리카 시청자였다. 진짜 구독각이랑 별풍선 진짜 만개 썼어 진짜로. 와 재밌지는 않아도 사람들 피식피식하게까지 해주잖아. 내가 시청자였으면 별풍선 만개 썼어요. 잘생긴 거 빼고는 인정 키우키우키우. 고생 많았다 오늘 키우키우 지은 니은 웃다가 자러 간다 내일 보자. 아 형님 잘 자십쇼. 여보세요? 아빠. 아빠 아니라고 왜 자꾸 아빠라 불러. 한마디만 할게. 어. 아 씨발 밥 먹고 있는데 족같은 게 족같은 새끼야 진짜. 아 맥주 맛 좋다. 아 맥주 한잔 같이 기울일 사람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리. 여보세요. 형 저 자러 갈게요. 아 너 자러 가는 거 왜 나한테 전화해. 잘 자라주세요 빨리. 잘 자라주세요. 잘 자라고 해달라고? 네 조카 이 새끼야! 아씨, 잠 오면 자러 가면 되지. 나한테 자러 간다 보고를 해. 어? 아 이거 또 뭐야? 얘는 또 하다가 끊는 애들은 뭐야? 여보세요. 아빠 동화책은? 그냥 자 이 새끼야! 아 저 동화책 타령이야 씨. 아 미쳤다. 한 그릇 뚝딱 때렸다. 와 마늘 장아찌 왜 안 먹냐고요? 먹기 싫게 생겼어. 냄새도 별로 안 좋아요.
먹기 좋고 냄새 좋아야 뭐 먹고 싶지. 이건 냄새가 사람은 좀 후각적인 동물이라 냄새에 좀 민감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맥키미가 맥키미 만났다. 사람들 맥키미한테 호감 느껴요. 왜냐? 좋은 냄새 나니까 나한테. 용품전 아재님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누구시죠? 아유 사람이 한 팬답했다. 예? 저 파는 사람 아닌데요? 아 저번에 샀는데 서비스로 주신다는 꼬마질도 안 주시고. 와, 아, 예, 예? 아이고 이제 판매를 안 하시나 봐요. 아예 끝났습니다. 저기 철벽 김민철 찾아가십시오. 그 친구가 이어받았습니다. 형님이 서비스를 잘 주신데 아이고 아깝네요. 예예 그 친구는 더 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번쩍 가세요. 예 질딸. 오케이. 아. 아아 취했다리. 아 취했다 이거는. 아 이건 승리에 취했다. 아 이건 승리에 취했어. 아 이렇게 전화해. 여보세요? 아빠 자장가는? 그냥 자 이 새끼야. 왜 자꾸 자장가 타령이야 이씨. 우리 도방 중이다. 아, 또 얘는 또 뭐야. 여보세요? 팬가 했거든요. 팬가 하셨다고요? 네, 용품점 아재입니다. 아, 우리 용품점 아재 형님, 10개 팬가에 네. 감사합니다. 아, 돈 많이 받으면 제가 한 100개, 200개 막 쏠게요. 아, 이런 거 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 슬그머니 사가미 한 박스 넣어주세요. 아! 아. 아, 전화번호 노출 몇 명한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가 많냐? 어제 집에 갈 때 핸드폰 껴보니까. 아, 그 무슨 콜 그거 50통화 있던데? 여보세요? 아빠 이거 아빠 아는 단어야? 승박이 새끼들 존나 웃긴 새끼들 많네. 앞으로도 맥키미 전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이 보이스톡 뭐냐 얘. 아, 그만해라 이제 얘들아. 얘들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세요. 됐으니까. 맥키마 아이코스가 좋아. 냄새도 안 나고 사람들이 흡연자인지도 몰라요. 아이 막통 받을게요. 다음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 새끼가 씨. 아, 이제 하지 마세요 전화. 한 배째도 안 떨어져. 맞아. 아니 야 근데 형들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오늘 자고 있는데 5시에 잠들랑 말랑할 때 전화하는 새끼 개새끼. 그리고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카톡으로 선물 뭐 동영상 사진 이렇게 내가 읽을까봐 계속 쓴 새끼 누구냐? 너 잡히면 진짜 뒤진다 진짜 개새끼야. 아 나 씨. 아이 자꾸 왜 누구야 얘 아까부터 왜 자꾸 걸어. 여보세요? 아빠. 아 아빠 아니라 하지 말래매. 뭐? 아빠 나보고 편식하지 말래매. 왜 안 먹어? 아이씨 그만 전화 임마. 아이씨 아 우리 재민이 형님 어서 올게요. 아 전화하지 마 이제.
근데 내일 몇 시 만나자는 거지? 얘기가 없었는데. 맥힘이 형 카톡 좀 봐? 카톡이 씨발 800 통화 있는데 어떻게 보냐 내가 카톡을. 어? 어제 번호 노출되고 나서 카톡이 800 통화 있다고 이 새끼야. 아 이제 전화하지 마라. 안 받는다. 이제 안 받는다. 전화하지 마라. 몸에 담배 피는 거 처음 보험 1년 봤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존나 폈는데 오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온 거잖아요. 거짓말쟁이야. 오리야 사랑해님 52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었나? 어? 어? 밥 먹었나? 응. 너가 남기고 간 초밥 찌꺼기. 아 왜? 왜? 밤 처리해 준 거잖아 내가. 왜? 방송도 하고 해장국 먹으러 가자. 어. 먹었다니까 씨. 아씨 먹었는데 씨. 초밥 이 껍데기가 있는데 봤으면서 밥 먹은 적 없어. 치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저 갈게요 여러분들. 저 이제 갈게요. 오늘 딱 이것까지 먹고 어차피 방송하려고 했어요. 저 이제 퇴근 때릴게요 여러분들. 시간은 제가 오리방 가서 이따 물어볼 테니까 오리방으로 넘어가세요. 의결충 형님들은 오리방으로 넘어가세요. 의결충 분들 오리방으로 가세요. 오리가 뭐 말하겠죠. 안녕. 내일 보자 형들아. 나 갈게 이제. 오늘 응원해준 사람들 고마워요. 저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